양파를 어떻게 잘라야 되지? 뚱땅땅. 뚱땅땅? 네. 양파는 어떻게 잘라야 돼요? 양파는 먹고 반, 싶은 대로. 반을 뚝. 아, 먹고 싶지 않으면 아주 조그맣게 자르면 되겠죠. 뭐. 잘라보세요. 저 그 랄랄님 오늘은 진짜 한번 배워봐요. 그 어떻게 잘 양파 이거를 일단 살집 내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 근데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양파 어떻게 자르는 거야? 바깥 쪽이 더럽잖아. 네. 이거 못 먹이는 거고 껍질을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양파를? 양파를 위에 아, 이건 못 먹잖아. 벗기고. 이건 못 먹잖아. 이거 벗기고 들어가야지. 저거 이거 안 벗기고 들어가야지. 저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벗기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잘라가 잘라서 벗겨요. 이렇게. 아닌가? 그럼 더 벗겨요. 실이 안 좋아지잖아. 아, 그러네. 보통 이제 촬영 중에 PD가 이렇게 들어와서 양파를 이건 어차피 편집될 것 같아서 이거를 이거 원래 이렇게 짜서 주는데 이거 생방송 아니에요? 네, 생방송. 아, 생방송이고 원래 이래요. 이렇게 오렌지처럼 깎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네. 지금 막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칼이 어긋나가지고 손 다쳐. 미끄럽잖아. 만져봐, 만져봐. 잠깐만. 요생나. 아니, 다치지 않게, 다치진 않게. 아니, 나한테 양파 까는 법 알려준다 했거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돼. 이게 이런 이 막이 있으면 손 다쳐요. 이러면 왜 이걸 안 알려줬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애초에 안 하게 안 건 괜히 이걸 알려주면 하게 될까 봐. 어머니는 날날이 요리를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 같아요. 아니, 손에 물을 묻히기 싫으셨던 거 같아요. 아, 설거지를 오지게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야?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뭐 샹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 샹궈... 그 꿔바로우 소스에 들어갑니다. 꿔바로우 아, 소스에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썰어야 돼? 여러분 네모나게 작게 작게 썰어야 되는 거 그래요. 작게만하게. 잘 알고 있네. 이게 요리를 안 해봐도 먹어를 봤잖아요. 네, 그죠, 그죠. 기억을 하면 제발 이렇게 쓰지 말고 네. 이러면 동그라니까 손 다치잖아. 이렇게 썰고 아.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 썰고 아. 이렇게 두 번 썰면은 꼬바로우나 탕수육 소스에 들어가는 아. 그게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자르기 시작해. 자, 나 아, 네, 나가고 큐 하면은 시작해. 우리가 38을 넘게 했는데 양파를 성공적으로 자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선생님이 지금 아니. 와가지고 생각하다 얘기하면서 옆에서 했는데 생각하지 않고 네. 멋있다. 아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그죠, 성장 받는... 드라마를 이제 찍어야 되니까 감동 터사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르라고? 어? 아니요 이게 뒤집어서 보통 자르잖아요. 아 뒤집어서? 반 아, 에? 반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아닌가? 맞죠? 나머지 셰프님한테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양파 써는 법을 배우고 가는 걸로. 네. 오 잘했어. 오! 좋아. 이렇게 하면 멋지다. 칼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자를 아, 수 있다. 칼에 들어갈 때 이렇게 멋지다. 어, 이렇게 하면 칼에 들어가는 걸로 할 수 있다. 아주 멋져요. 아주 배웠어, 좋다. 배웠어. 오케이 오케이. 나 아주, 오늘 아주 신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잘 반, 썰어봐요. 반. 됐죠? 됐다.